듣다가 라이브에 훅 놀라서 회원 가입을 하고 문자를 넣었대요. 소희 씨는 새로운 이미지로 변신해서 오시고 우리 안예영 씨는 잘 몰랐는데 찾아서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. 첫 번째 라이브는 너무 멋있었다가 두 번째 라이브는 또 은근 귀엽네요. 어이구 진짜 저분이 뭐 많은 걸 지금 숨기고 계시는데. 8223님이 그래요. 이번에 미스터트롯 나오는 임영웅 씨가 안예영 씨의 상사와 노래를 커버해줬는데 예. 안예영 씨 트롯에 관심이 있다고 하던데 안예영 씨가 부르는 트롯 한 소절 듣고 싶어요 하셨는데 예 저도 궁금해지네요. 예. 그 제가 사실 그 임영웅 씨한테 투표를 굉장히 많이 예. 너무 좋아 이 프로그램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그 저저번 주에 부르셨던 티미션으로 부르셨던 노래를 네. 하겠습니다. 예. 오, 예. 예. 짧게 예. 짧게. 예. 그대여 믿어줄게요. 나만 사랑한다면 딱 한 가지만 약속해줘요. 내가 전화할 때 뭐 이런 노래였는데 약속해줘요. 이럴 때 그 딱 느낌이 예. 그럼 소희 씨도 예. 트롯 하나 딱 예. 요즘도 트롯 열풍이니까 그쵸. 예. 저는 어릴 때부터 좋아하던 노래가 예. 한 곡 있는데 장윤정 씨의 첫사랑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. 예. 알죠, 알죠. 예. 아, 자, 되려나? 하루 온종일 그대 생각뿐이죠. 내일 역시도 그리 보낼 거예요. 아 떨린다. 다른 거 하려니까 떨리네. 한 소절만 쫙 불러도 느낌이 다르네.